월클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매드몬스터랑 BTS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혹시 조심스럽습니다만 BTS를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제이오가 얘기할게요. BTS 선배님들과 저희가 많이 언급이 되는 건 너무 감사함으로 생각하고요. 네네. BTS 선배님들과 저희는 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. 어떻게 다른가요? BTS 선배님들은 위로 가고 네. 우린 아래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가는 길이 달라서 언급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네, 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알아듣고 하겠습니다. 근데 가는 길이 위로 아래로 가면 언젠가는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요. 저희가 생각한 건 그냥 점점 멀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. 또 아래가 있어야 위도 있는 할 수 있는 법이라 그렇죠. 생각합니다. 자, 근데 라이벌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럼 스파클링이 생각하는 본인들의 라이벌은 누굴까요? 라이벌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네네. 저희 데뷔 동기 중에 에이티즈라는 네. 그룹이 있어요. 이제 네. 그 그룹이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아. 또 요즘 멤버들끼리 치킨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. 야, 그렇구나. 네. 특히 에이티즈 윤호랑 성화랑 산이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에이티즈의 멋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죠. 네, 너무 멋있더라고요.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요곡 그러면 박수로 한번 좀 청해서 봐도 될까요? 에이티즈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곡을 이것이 멋이요. 아니 에이티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? 감사합니다. 훨씬 잘하는 느낌. 아니 그리고 딱 이 스파클링이 춤을 추자마자 제이오 씨는 너무 놀래시던데요? 춤을 보자마자? 이런 또 감히 얘기하는 이런 후배분들이 또 계셔서 이 한국의 음악이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나